자, 먼저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스플라인으로 경로를 통해서 스윕이라는 기능 통해서 만들어 볼 거라서 먼저 오른쪽 면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면, 뭐 정면으로 볼까요? 정면 선택하시고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시죠. 아, 위쪽으로 봅시다. 위쪽. F2번 눌러주세요. 윗면에서 보겠습니다. 윗면에서 스플라인 펜 도구 선택하시고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원점에서부터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나 하시고 옆으로 오셔서 클릭 하나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셔서 또 클릭 하나 넣어주시고 다시 또 클릭. 그리고 끝났으면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다들 직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곡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라이브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가지고 포인트 모드에서 뭐펜 선택하시면 다 포인트 모드니까 포인트 모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목깎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나요? 목깎이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계속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속성창에 반경 부분의 수치값을 높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충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값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이번에는 F1번 누르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X와 Z 방향으로 이렇게 평면에 곡선이 그려진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스플라인 원을 하나 넣어주시고, 딱, 원 엄청 크죠? 크기 좀 줄입니다. 한, 20 정도 줄까요? 예. 뭐, 선 길이에 대해서 별로 두껍지 않도록 주시면 돼요. 평면의 위치 값은 XY냐, 또는 XZ냐, 또는 YZ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우리는 ZY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윕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스윕 통해서 원과 스플라인을 같이 스윕 밑에다가 쇽 넣어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때 원의 평면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원을 선택하시고 원의 평면 위치 XY로 잡아보십시오. 원의 평면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입체감 나도록 평면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가래떡 만들어졌나요? 됐어요? 면이 꽉 찼죠? 여기 속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속이 꽉 채워진 모형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뭐 가래떡이 되려면은 재질감을 부드러운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쇠몽둥이로 만들겠다 하시게 되면
쌤몽둥이 하시겠다게 되면 재질감에서 재질감 일단 넣어 주시고요. 스윕에다가 넣어 주시고 재질감 더블 클릭하셔서 반사 이미지 주면 되죠. 반사율 선택 추가하기 누르셔서 반사 레거시 선택 하시게 되면 벌써 이렇게 쌤몽둥이가 됐어요. 거친 정도를 좀 더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나와집니다. 너무 뺀질뺀질하지 않도록 나와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쇠파이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스템파이프 만드실 수 있고. 근데 몽둥이지 파이프는 아니다, 그죠? 빵꾸가 안 났으니까. 아까 우리 파이프처럼 중간에 여기 파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중간을 빵꾸 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중간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시고 원에 가시면은 속성 창에서 링이라고 있나요? 링 체크하세요. 링 체크하시고 반경은 바깥쪽 원, 내측 반경은 안쪽의 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크기를 한 18cm 정도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경을 20cm 줬으니까 이번에는 18cm 정도 주시게 되면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안쪽이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만들어져 있네요. 됐나요? 파이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다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 볼까요?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길게 빼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길게 빼 보시고 그럼 한 개 더 복제됐을 겁니다. 복제되셨나요? 카메라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카메라는 이 관 안에 관 안을 통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자, 관 요렇게 앞에 보도록 선택해 놓으시고 저 시네마4D는 카메라 넣으실 때 내가 보는 방향을 그대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시작 부분을 이렇게 앞면에서 관 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카메라를 딱 넣으시게 되면 이거 한 개만 넣으면 되는데 몇 개씩 넣었죠? 카메라를 딱 넣으시게 되면 이 카메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앞면 보이듯이 설정이 돼요. 카메라 보고 싶으면 뷰에서 디폴트 줌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모습이 이쪽을 비추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방향에서 카메라를 삽입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그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카메라 보는 형태로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 여기 카메라 초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카메라 해서 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해제하시게 되면 그냥 에디트 모드로 바뀌고 선택하시게 되면 카메라 모드로 바뀝니다. 쉽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죠. 애니메이션 태그라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태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따라가기 라고 있나요? 스플라인 따라가기를 한번 넣어 보시고 이 스플라인에다가 밑에 보시면은 경로 스플라인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스플라인 밑에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죠? 걔를 위에다가 올려 보세요.
올리시면, 올렸나요? 올리시면 카메라가 시작 지점에 딱 와서 붙어요. 카메라 켜면은 이렇게 보여지나요? 관 안에 보여져요? 네. 이렇게 선을, 경로가 있다면 경로 부분을 내가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경로를 조금 더 뒤로 빼고 싶은데 하시게 되면 F2번 누르셔가지고 이 스플라인 경로 선택하셔서 뒤로 좀 빼볼까요? 포인트 선택하셔가지고 뒤쪽으로 X방향 쪽으로 뒤로 이렇게 조금 더 빼셔도 돼요. 스플라인 선택하셔서 빼실 수가 있답니다. 포인트 끝나는 지점도 스플라인을 이렇게 좀 빼셔가지고 좀 빼셔서 경로를 또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경로 수정이니까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경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카메라거든요. 카메라에서 경로 따라서 얘가 옮겨 가실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게 되면 경로 애니메이션 있죠? 이 부분 선택하셔 가지고 위치를 옮겨 보세요. 위치를 옮기시게 되면은 카메라 따라서 움직여지나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어떻게 주느냐? 밑에 아래쪽에 가시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처음에 0프레임에서부터 지금 90프레임까지 있는데 보통은 1초에 30프레임 잡히거든요. 그러면 얘가 3초 동안에 움직임을 표현하겠다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잡겠다, 5초 동안 보여주겠다 하시게 되면 3,5,15죠? 150프레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150프레임 잡으시게 되면 3초 동안 나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5초 동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0프레임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위치는 이렇게 150프레임에서 끝내겠다 하는 거죠. 시작의 위치는 애니메이션은 요 앞에 보시면은 위치라고 하는 부분에 버튼을 켜시게 되면은 버튼을 이렇게 켜시게 되면 키프레임이 삽입이 됩니다. 요 자리에 키프레임 삽입된 데는 이렇게 사각형이 붙어져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이란다. 저 위에서 150프레임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100%로 넘겨주시게 되면 100% 넘기고 또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빨갛게 바뀌었으면 또 키프레임이 하나가 삽입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요.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위에 카메라
시점을 선택하시고, 카메라 시점 F1번 누르셔가지고요. 카메라 시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플레이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이고, 안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죠. 그런데 카메라가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카메라는 방향도 안 틀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태그에 보시면 탄젠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탄젠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경로 따라서 이동이라는 것처럼 경로 따라서 똑같이 방향도 바뀝니다. 플레이에서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경로를 바꾸게 돼요. 초점 통해서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이렇게 경로를 바꿔서 통로 안을 통과해요. 이렇게, 이렇게 통로를 통과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안을 보실 수가 있어요.